분에게 박수를 치고 나가 나오세요. 아유, 웬 장비가 또 이렇게 많으신가? 인사하세요. 양산의 발명가 박가랑입니다. 네. 아, 여기 불이 켜지는데? 아, 예. 예. 이 전자기타는 네. 이렇게 치면은 네.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치면은? 예. 치면은 불이 들어오고? 안 치면은? 안 들어오고. 안 들어오고. 그 약속은 잘 지키네요. 그죠? 예. 근데 여기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35주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이야, 이거 일일이 다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이야, 이걸 그냥 손수 만드신 거예요? 예. 이야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뭘 오늘 하시려고 나오셨어요? 전국 노래자랑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네. 굿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아, 굿을 한 거니? 예, 굿을. 아, 굿을 한번 하시려고? 예, 예. 야, 이것도 정말 오르신 분들 참 재수 좋습니다. 다 만복을 빌는 굿을 한번 놀아보겠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시작! 업종 창세만민 시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. 바람 같은 인생길에 노래밖에 또 있나요? 서민 납품 달래주던 전국 노래자랑이 35주년이 되었구나. 우리 한번 놀아보세. 그저 칭칭나네 노래 자랑만 만세. 대진아 칭칭나네 송혜 선생님만 만세. 대진아 칭칭나네 양산 시민만 만세. 양산 시민만 만세 안 나오고 지가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. 근데 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앞에 기타 미시고 다리도 얽고 여기도 가고 막 이러면서 또 꽹과리 치면서 이렇게 빌어주셨으니까 금년 한 해는 정말 양산 시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시의 발전과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망 양산 21세기 친환경 도시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저 진짜비기 노래는 뭘 하시게? 노래는 좀 못하는데 송혜 선생님하고 같이 나팔꽃 인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지가 부르는 나팔꽃 인생? 예예. 너봐요,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. 나 이거 참나 이거 꽃스테이스 조금 마세요. 좋습니다. 나팔꽃 인생 불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용기의 남자 송혜에서 봄설한 남북없이 갈길 닿는 대로 바람에 구름 가득 떠오른 세월이 변해있던 꽃지바람 내가 낸 길을 구수한 사투리에 마음이 모바들까 나갈 것 같은 함께
자, 이번에는